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로제 우적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적찜을 먹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좋은 반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먹었던 곳과 같은 곳인 성진한우에서 우적찜을 먼저 주문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통에 저는 담아가지고 살짝 물을 붓고 끓이다가 팽이버섯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당면 대신에 감자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끓는 곳에 넣으니까 바로 흐물흐물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크림도 넣고 우유도 살짝 넣어가지고 좀 비율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제라서 호밀빵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팽이버섯 먼저 입에 넣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야. 아니, 이거 양념이 로제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면 감자면. 와, 이거 감자면 전에 CU에서 샀거든요? 감자면 보이면은 하나 사셨다가 그 떡볶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리면으로 넣어 드셔보세요. 중국 당면이랑 진짜 비슷한데 얘는 끓는 것에 넣기만 하면 바로 거의 면이 돼버려서 편하고 뭔가 더 부담이 없는 느낌인데요? 좋은데? 와, 진짜 잘 어울려요. 얘가 원래 양념도 약간 되게 진한 사골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우유랑 생크림이 들어가 버리니까 약간 2배, 3배 정도 더 농축된 크리미하고 고소함이 빡 오는데 맛있어요. 주먹밥 좀 가져올게요.
이거 진저엘 제로거든요. 제가 몇 번 먹었었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레몬을 요 정도 한 3개 정도를 짜가지고 넣고 이렇게 타먹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제로의 약간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싹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로제 우족찜 먹어봤는데 역시나 소리도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어울리고 맛있어서 조만간 로제 한번 또 다른 걸로 먹어봐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사실 아까 이거 조리할 때 제가 끓이느라고 물을 넣었잖아요. 근데 크림을 좀 붓고 우유를 벗는데 로제가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끓일 때 물을 넣고 끓일 게 아니라 우유 같은 걸 넣고 끓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요. 이걸 다시 찍어야 되나? 요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물을 이렇게 좀 덜어내고 우유를 좀 더 붓고 크림을 더 부어서 이렇게 됐다. 아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보람이 있는 그런 먹방이었습니다.